두 번째 핫쌈 뉴스인데 이거 우려스럽고 좀 걱정되는 뉴스입니다. 대구에서 얀신 접종을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 만으로 이제 30대 남성 A씨, 대구 한의원에서 얀센 백신 접종했는데 접종 첫날 발열 증상, 12일에 체온 저하, 혈압 저하, 응급실 이송, 사흘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라고 방역당국 관계자는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이 뉴스 보도해드리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의 많은 젊은 층이 얀센 접종을 맞았고 대부분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특이 케이스로서 사망 사례가 보고돼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뉴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요지경으로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오후접종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절반만 투여한다. 아니, 아낄 거라 아껴야죠. 인천 남동구 A병원 접종자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해당 병원 측 주장은 기저질환자 등의 이상 반응을 줄이기 위해 정량을 투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얀센 백신을 이번에 과다 투여한다. 전북 부안구 B병원 30대 남성 5명에게 얀센 백신 정량의 5배를 투여.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요. 나도 5배. 당국에서는 이상 반응을 현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40도 고열까지 지금 갔습니다. 자, 경남 진주 C의원에서는요. 전혀 다른 백신을 투여한다.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얀신 백신 예약자에게 아스트라 백신을 투여하는 건 다양한데 이게 김수현 교수님 접종 매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의 이제 검사와 실험을 거쳐서 얼마 정도의 정량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면역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대로 실천하라고 이제 각 병원에다가 접종을 해주는 병원에다가 이제 알린 건데 일단 그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한 병을 5명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5분의 1씩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그 한 병을 다 맞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또 어디에서는 절반만 투여하는데 그 이유가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시 부작용이 심할까봐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절반만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량의 절반만 놨다라고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사실 매뉴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해져야 될 테고 지금 한 인구의 한 20% 정도가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분기까지 지금 70%까지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수천만 명이 이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당국이 좀 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일선에서 잘 이게 따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게 주사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